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쵸, 일본의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겠죠. 하야오 미야자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더 익숙한 이름이죠. 딱 봐도 우리 모두가 많이 들어본 그 애니메이션 내 감독,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Hayao Miyazaki is a Japanese animation film director, producer, and screenwriter. 자, 하야오 미야자키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이자 그리고 이제 작가이기도 합니다. His interest in manga began in high school. 자, 우리가 이제 일본식으로 아예 하나의 단어가 돼버렸죠. 만화. 이런 만화에 대한 미야자키의 관심은요, 고등학교 때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And he joined a comic drawing club in university. 대학에 가서도 만화를 그리는 그런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한 것이죠, 관심 분야를. His professional career in the manga industry started when he was 28. 불과 28살의 나이에 이제 만화 그런 산업에 전문적인 자신의 커리어를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His famous animated movies mostly try to raise awareness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showing the value of humanity and nature. 단순히 뭐 멋있고 액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담겨 있는 따뜻함 이런 게 좀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은요, 대부분이 mostly 이거를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raise awareness라는 거는 무엇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런 인식을 일깨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또 인간성과 또 자연의 중요성, 그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팀을 담고 있는 만화가 많이 있습니다. His production company Studio Ghibli, 지브리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지브리 스튜디오라고 하죠. 일명. 그의 이제 제작 회사는요, has produced masterpieces like Princess Mononoke, Spirited Away, and Howl's Moving Castle. 자, 다음과 같은 우리 이름만 들어도 너무 유명한 이런 걸작품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네요. 이제 어마어마한 명작들을 제작을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단어풀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가로 2번부터 보겠습니다. Job or profession, 직업이란 뜻이고요. 다른 말로 C로 시작하는 거 뭐 있었죠? 그렇죠. Career, 우리말로도 커리어라는 말을 쓰죠. 자, 4번. Feeling of wanting to learn more about something. 뭔가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 나 이거 더 알고 싶어. 관심, 흥미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Interest가 되겠고요. 새로 1번 볼까요? Use to introduce an example or a series of examples. 이거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럴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예를 제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예를 나열하고 싶을 때 쓰는 거. 뒤에 거, 뭐뭐뭐과 같은 이라는 의미로 like죠. 여기서 like가 전치사처럼 쓰인 기능적인 언어였고요. 자, 3번 볼까요? To keep someone or something from being harmed. 뭔가를 해를 받지 않게 이렇게 지켜주는 거, 보호해주는 거. 그죠? 보호하다, protect가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